아까 많은 분이 네, 경준군 생일 뭐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경준군 생일은 네, 10월 12일이잖아요. 네, 그때 축하를 해드리고, 네, 우리 윤교일 군이 10월 10날 네, 군대를 아까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사진 잘 한번 하고 가요. 네, 여기 있으면 제가 찍어드릴게요. 여러분과 함께. 네. 이 네 명이서 하는 공식 스케줄입니다. 네. 어 그래요. 네, 자 같이 여러분 다 표현하시고 네, 네 같이 네 괜찮아요. 네. 하나 둘 네, 좀 조명을 네 약간 어 그래 살짝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하나 둘 자 좀 좀 더 보시 네 자 그래요. 네 하나 둘 셋 네 제가 좀 네 됐어요. 하나 둘 셋 동영상 한번 자 네 자 우리 전장님 손 한번 주세요. 네, 어, 고맙습니다. 네, 어, 됐어요, 됐어요. 잠깐만요. 어, 잔나비는 어떤 밴드인가요? 빨리.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입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입니다. 아, 잔나비가 말한다면 우리 곁에서 항상 오래오래 노래해주세요. 네.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? 잔나비 매니저입니다. 자, 고마워요. 자, 네. 네,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잔나비라도 보내기 전에 오늘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. 네, 우리 체리도 여러분들 위해서 잔나비 노래 한 소절만 들려주고 가세요.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들만의 비밀을 새겨요. 추억갈 그만 위에 깔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.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잔나비에게 소리 한번 지어주세요 여러분. 아유 감사합니다. 또 마저 또 인터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네네아 그래요. 네 원래 지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잔나비 팬분들 많이 오셨다고 했던 무대에 올라와서 네, 했습니다. 자, 여러분,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. 네, 고맙습니다.